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최종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한국 인터넷 40주년 기념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인터넷을 연결했던 그 기여하신 분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분들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 좀 말씀드리고 또 인터넷 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토콜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터넷 표준화 활동을 하는 IETF에 우리 한국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가서 활동을 했고, 언제부터 활동을 했는지, 그런 뒷이야기들을 같이 회고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뭐 이렇게 한국 인터넷 연구가들의 IETF 참가 그 돌아보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0년 전에 SDN, System Development Network이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로 우리 전길남 교수님과 서울대학교가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처음으로 인터넷이 연결됐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보면 전길남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럼 카운터파티였던 서울대학교는 누가 했냐?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기 나와 계신 김종삼 교수님이 사실은 저의 석사 제자,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82년도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그거에 참여해서 했는지 몰랐죠. 근데 여기에 서울대학교 측에 그 활발하게 그에 참여했던 대학원생, 7, 8학번이, 대학원에 바로 입학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터뷰의 정성권 박사님, 그다음에 돌아가신 김영호 박사님, 그다음에 울산대학교에 있는 옥철영 교수님, 부산대학교에 있는 홍봉인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쪽에서. 그리고 우리 전길남 교수님 쪽에서는 또 차희영 박사님이고 또한분또 계신데 제가 성함까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 역할을 하셔서 활동을 하셨고, 그 키에트 전 구미에 있던 전자기술연구소에서는 벡스 780으로 제가 알고 있고, 82년도에 서울대학교 우리 전자계산기공학과에는 PDP 11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맨날 키펀치 해가지고 맡기고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자기 터미널 앞에 앉아서 저희가 실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우리 그 대학원생들이 PDP-11에 유닉스가 깔려있지 않아서 새로 그것을 테이프로 받아다가 그걸 포팅하고 하는 일을 해서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쉽게도 정성곤 박사는 한국에 계시지 않고 시애틀에 계십니다. 그래서 좀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해서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번, 그러니까 KR 50번 때는, 50년 때는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국 인터넷 역사 또 한국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국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 전길남 교수님께서도 여기 OCR라고 하는 것에 이스태블리시 할때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참여를 했고. 초창기에는 주로 OSI 레퍼런스 모델, 그래서 ISO 쪽에 표준화 기구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고,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이제 IETF에 참여자들이 많이 갔던 것으로 이제 갔고, 지금도 IETF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표준화 활동에 이제 단체 표준 기구가 우리 TTA가 있죠. 아마 오늘이 그 40주년, 거기도 무슨, 오늘 전체 표준화 회의를 한국에서 지금 그 엘타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TTA에는 주로 ITU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요. IETF 쪽하고 연계는 IETF에 우리 국내 연구자들이 갈수 있도록 그 표준 전문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금을 좀 주시고, 그렇게 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 또 우리 표준 관련해서 우리나라 표준협회가 있죠. 여기 표준협회는 또 연구자들을 위해서 ISO 쪽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다음 7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게 되는 114회 ITF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번 114회, 115회,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이벤트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많은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1회부터 지금 113회까지 전체 그 ITF의 참여자의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그래프를 잘 멋있게 못 그려가지고 뭐 이런 정도 막대 그래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제일 많은 게 2,000 한 5, 600명 정도 됩니다. 그게 49회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에서 했던 건데요. 그래서 2000년 12월 달에 했고, 제일 많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우린 그 인터넷 버블 뭐 2000년대 초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주 줄기차게 그 참여자들이 인터넷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표준화 활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얘기가 또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59회 2004년 2월 달에 롯데호텔이었죠? 김대영 교수님. 예. 우리 여기 김대영 교수님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주관해 오시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저도 김대영 교수님을 도와서 많이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또 열렸는데, 2016년 12월 97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저도 이게 열렸는지 모르게끔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에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하나 해놨습니다. 제가 그 표준화 회의에 처음 간게 1996년 몬트리올에서 했던 겁니다. 36회였는데, 그때 320달러를 주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얼리버드가 뭐한 700불 정도 하고, 또좀 늦게 하면은 800불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그 등록비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이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 인터넷이 뭐 시작이 1969년 뭐 알파넷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 대부분 다 아시는데, 그럼 표준화 활동, 표준 프로토콜들은 좀 언제쯤부터 시작을 했을까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1986년도에 처음으로 그 표준화 활동 ITF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TF다, 이렇게 돼 있죠. 1986년 샌디에고에서 시작이 됐고, 예, 그 당시에 21명이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 모여서 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나라 그 연구자들이 ITF에 참여한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하면, 이거 제가 다 긁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카운트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회부터 114회까지. 근데 제가 여기서 발표해달라고 하는 것을 의뢰를 받고, 그게 벌써 6개월 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근차근히 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회부터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 29회부터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명이 25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좀 나오겠는데요. 자, 잠깐 여러분들에게 잠깐 죄송합니다. 25회에 한 분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49회였나요? 59회. 59회. 그렇죠? 2004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때 5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500명 이상이 참석했고, 두 번째 여기 또 높은 것이 있는데, 16년에, 예, 그때가 이제 150명이 넘게 참여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또 많이 참여했던 게, 우리나라 옆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렸던 그 시기에 또 많이 좀 참여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표준화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많이 참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 카운트를 했어요. 네. 뭐 단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겠지만 애트리가 제일 많이 참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거기가 그 팩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애트리가 제일 많이 참석했는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기 아까 잠깐 보여 드렸는데요. 67회를 참석했습니다. 예, 네, 이번 7월 달에도 또 가시는 김영환 교수님, 네, 숭실대학교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영환 교수님도 처음 참여한 게 이제 저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그 몬트리올, 네? 네, 1996년도에 처음부터 그때부터 지금 거의 28년, 27년 동안 예, 지금 매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ITF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저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게. 25회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 겨울 정도 됩니다. 노벰버쯤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의 아버지, 인터넷의 아버지 정길란 교수님 그러면 언제쯤 가셨냐? 이게 오피셜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듯이 이 ITF가 끝나면 그 프로시딩 회의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에 공식적으로 파티시펀트 명단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긁어서 이제 찾아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정길라 교수님은 오피셜리는 첫 번째가 아니십니다. 비공식적으로는 22회에 산타페에서 한 겁니다. 91년 11월 달쯤에 산타페에서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등록자 명단에 누락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공식은 이 김종렬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KT RT 센터요. 그래서 제가 KT 분들한테 다 했는데 못 찾았어요, 이분. 동명이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분은 못 찾았다. 이렇게 해서 25회에 갔고요. 요 다음 분이 김병학이라는 분입니다. 정 교수님, 이분 제자신가요? 혹시, 그러시죠? 예, 예. 다음은 저기 카카오 부사장도 하시고 지금은 뭐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뭐 이런 거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역에 계신 것 같습니다. 김병학. 네. 네, 그럼 93년도쯤 되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뭐, 꽤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다음에 저하고 제가 좀 또 잘 알고, 우리나라 그 인터넷 진흥원 키사 원장도 9년이나 하신 분이라서 제가 또 여기도 넣었습니다. 송관호 원장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전산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아마 계셨을 때, 가신 것 같고요. 요게 28회입니다. 아니, 28회가 김병학 씨고, 그 30회나 요 정도 돼요. 요때 누구하고 같이 갔냐면, 제가 그저께 우리 케알렛 행사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홍가라 박사님이 세 번째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허진호 박사하고 같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진호 박사하고 그때 그 아이넷이라고 하는 거, 예, 회사 만들었잖아요. 그거의 아이디어를 뭐 여기서 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이 소중한 자료, 사진들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 활동할 때는 이 카메라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찍기가 어려웠는데 저쪽에 제가 88년도에 예, 요거를 그저께 얘기를 했더니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박영진 교수님 제자신데 자기 학생 때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받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30대 후반입니다. 네, 98년도. 저때 가을이었어요. 8월 달에 가서 시카고 가서 ITF 참여하고 왔는데 10월 달에 슬픈 소식이 들렸죠. 우리가 존경하는 존 포스텔 교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때 98년도. 벌써 생각해보면 24년이나 흘렀습니다. 네. 오른쪽 홍석원 교수님, 명지대. 네, 요즘 잘 안 오죠. 이쪽에도 보면은 99년도에 오슬로에 가서 예, 뭐 찍었던 사진. 요거는 제가 그 우리 그래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오시아의 20년사에서 제가 차가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저쪽 오른쪽에 김대영 교수님, 그 아이 우리나라에서 ITF 했을 때 사회 보시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넣었습니다. 자, 여기 마사타카 오타라고 하는 동경대 교수님이세요. 제가 이분을 왜 넣냐?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서 ITF라는 걸 처음 갔는데 이분이 발표를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빔 프로젝트 하지 않고 OHP 놓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딱 저 슬라이드 한 장 올려놓고 발표를 하는데 엄청 공격을 받는 겁니다. 청중으로부터. 한 장을 못 넘기고 나갔어요. 야, 이 언어 장벽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기 가서 발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ITU와 ITF에 잘 가고 계시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그 데이터 트래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옴부스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발표할 때 저 허래스먼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원들 중에 마크 달고 있으면서 그분한테 가서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저분을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인터넷에서 이제 표준화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우리 여기 계신 정일랑 교수님, 김대웅 교수님이 이렇게 홀 오브 페임에 저기 뭐라고 그럴까? 인덕트 됐다. 인덕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총 135명의 인덕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두 분이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가 계시다. 예, 1분밖에 안 남았네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표준화 기고서라든지 그죠? 우리 RFC는 그럼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재팬 넣어 가지고 보니까 재팬도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봤고 한국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없어요. 이게 다 저기 정길남 교수님 제자들, 뭐 최우영 씨도 있고요. 여기 또 여기 밑에 거는 저 누구죠? 그 이동만 박사님하고 고양우 씨하고 또 아이네임스 저기 우리 이판정 사장님도 여기 관련이 되신가? 예, 네, 그러실 거야 아마. 여기 그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의아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고 했더니 이제 TTA에서 지원해줘서 우리나라에 ITF 미러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숭실대의 김영환 교수님이 이끄시는 모임이고 그게 한 5, 6년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해서 그 그룹에 참여하시는 우리 젊은 교수님들이 이제 많은 기고서를 내고 또 비록 그 RFC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다른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114회 그 필라델피아 미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 IETF 그 미러 포럼에 참여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IETF 다니면서 기억에 좀 남았던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처음에 갔던 게 기억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몬트리올에 갔는데 거기 주변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해서 같이 좀 가서 봤던 기억이 좀 있고요. 자, 39회 뮌헨입니다. 저는 여기 김대영 교수님이 제 롤 모델이신데 교수님이 독일에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독일어가 되세요. 그래서 저기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출발을 해서 로만스트라스인가요? 뭐 거기도 가고 그 짤스부르크, 피센 뭐 이런 데 갔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가방을 하나 정거장에다가 두고 잃어버려서 피센의 그 노이슈반슈타인 그 성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방이. 그래서 그 찾았던 기억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 서울 예, 행사 때 우리 서울 그 월드컵 경기장 빌려서 거기서 행사하고 뭐 이랬던 거 기억이 나고 이거는 에피소드가 우리 홍 교수님 가셨나요? 저를 매일 놀려 먹습니다. 여기 더블린에 갔는데 저희가 있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뭐 check please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영국 갔더니 거기 더블린 갔더니 빌이라고 하죠. 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 주세요 그랬는데 갖고 온 게
비어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좀 이제 놀리는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어서 좀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0주년 국내 인터넷 40주년 맞아서 저희들이 그 인터넷 표준화 활동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얘기들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좀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